자, 이제 이번 경기는 이번 대회 시범 경기로 펼쳐지는 포뮬러 레이싱이 되겠습니다. 현역 포뮬러 선수들 6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아, 지금 스포츠 아나운서 이제 구세범 선수도 예, 최근에 이제 포뮬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대회 참가를 했네요. 네, 참가를 못 하고 올라갔는데 네네. 제 헬멧을 빌려서 나왔네요. 아, 그랬군요. 예, 구세범 선수는 아니고. 네, 예. 구세범 선수 이름이 적혀 있는 헬멧을 빌려서 나왔어요. 그랬군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세범 선수의 머신이 제가 부동색으로 알고 네, 있는데 핑크색이죠? 예, 예. 네. 오늘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전에 이제 저희가 포뮬러 레이스 시범 경기 한 경기를 치렀고요. 이제 오후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자, 30초 전에 이제 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포뮬러는 분명히 스피드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트랙에서 또 스피드는 또 어떤 느낌인지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경기로 열리는 그 레이싱 카트보다 오히려 네. 랩타임은 적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14리 코너를 돌아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엔진 파워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박력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7번 머신을 타고 있는 선수가 김태훈 선수인데 김태훈 선수는 잠시 후에 그 로탁스 선수전에 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그 올 시즌 그 시리즈 2위로 마감을 한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5번의 박효민 선수 현재 일반 직장인인데 이번 대회에 참여를 했고 요즘 포뮬러를 일반인들이 이렇게 라이센스를 따는 이런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영암 KIC 서킷에서 그 포뮬러 스쿨도 열리고 있고요. 네, 네. 그 포뮬러 스킷을 그 스쿨을 수료한 분들이 이제 레이스에 속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카트 전용 경기장이기 네. 때문에 포뮬러 머신들이 달리기에는 조금 이제 주로가 좀 작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추월하기도 쉽지 예, 않죠. 전체적으로 이제 속도감은 포뮬러 경기장에서의 포뮬러 머신보다는 좀 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속도감은 아마 뭐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뭐 실제로 지금 1600cc 엔진의 110마력인데요. 네. 차량 무게가 400kg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굉음은 아마 이곳 영암 서킷에 오시면은 저희 옆에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 소리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소리가 좋죠. 네. 자, 5번의 박효민 선수가 현재 선두. 아, 지금 55번의 문대훈 선수가 2위 자리를 내줬네요, 지금. 네, 7번의 추월 당했네요. 예, 지금 2위가 지금 번호가 22번의 이율 선수입니다. 자, 2016 부스터 코리아 이 포뮬러 챔피언십, 포뮬러 챔피언십 네. 챔피언이에요. 네, 예. 시리즈 챔피언을 오늘 아침에 아, 지금 예, 다시 네. 선두를 따내는 22번 이율입니다. 네. 예. 뭐 오늘 아침 경기에서 예. 그 챔피언을 획득을 했죠. 그렇죠. 확실히 테크닉이 예. 챔피언답네요. 네. 순간 실수하는 틈을 놓치지 않네요. 예. 노면에 지금 빗물이 좀 고여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55번의 문도윤 선수가 잠깐 방심을 했었고 5번의 박효민 선수도 방심을 네. 한 사이에 선두 자리를 탈환을 하는 22번의 이율입니다. 이 차량이 일반 5단 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카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단 정도까지밖에 못 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단, 3단에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3단으로 변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살짝 망설이는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입니다. 네. 자, 아마 이제 뭐 단기간에 이제 낮은 속도에서 RPM을 올리기에는 또 저단이 좋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아서 나갈 때는 고단이 유리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속도는 빠른 대신 또 토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드라이버가 그 기아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네, 그 부분도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마 운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네, 이유를 잘 아실 네. 거예요. 예.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네. 보면 이제 수동 기어를 쓰시는 그런 운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요새, 예. 요즘은 변속도 손가락으로 하죠. 그렇죠. 네, 예. 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여성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이제 감이 좀 덜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안 와닿는 분이 많으신 예,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아마 일종 면허 갖고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네. 자, 지금 22번의 이율 선수가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고 역시나 포뮬러 경기도 5바퀴로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치러집니다. 자, 지금 2위권과 지금 거리를 서서히 좀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2번의 정성진 선수가 55번의 문재훈 선수, 5번의 박효민 선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뒤를 7번의 김태훈 선수가 지금 최하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선수도 지금
이 카트 경기도 하고 또 다른 경기도 또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아마 나이도 예. 있고요. 아마 조금 체력 소모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아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에 감을 익히는 예, 그렇죠. 그런 네. 예, 단계라고 또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레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 레이스에는 조금 전에 스핀했거든요. 네네. 스핀까지 하고 나서 벌어진 상태에서 굳이 무리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헤어핀 코스 한번 다시 빠져나오고요. 자 이 속도감이 속도감보다는 아마 여러분 이것에 직접 오시면은 이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오나요? 예. 자 저희가 이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또 옆에 F1 경기장에서는 또 이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는 또 모터사이클 그리고 투어링카 경기가 또 상당히 또 박진감 있게 진행이 네,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이제 바퀴가 바뀌었습니다. 아 바뀐 게 아니군요. 한 바퀴 이제 투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아니요 지금 본도현 선수가 치고 나갔어요. 아 치고 나갔군요. 네, 예. 투어를 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하는 사이에 네, 잠깐 막심하는 사이에 했네요. 수리가 바뀌었습니다. 예. 본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그 시즌부터 꾸준히 참가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네. 발록이 있거든요. 네. 참 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취미 생활로 이렇게 또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 참 이런 거 보면 참 요즘은 직장인들도 일에만 물론 이제 일에도 몰두할 때 몰두하십니다만 또 자기의 여가 시간을 또 이렇게 적절히 좀 잘 활용하는 게 예전과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아 말씀드릴 수가 다시 앞으로 치고 나오는 야 이율 선수. 아마 2단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 2단과 예. 3단의 선택이 지금 승부를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선두를 탈환하는 이율. 아 역시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체커기가 발령이 되면서 경기를 우승을 이율 선수가 차지합니다. 네. 자 마지막에 이 포뮬러의 어떤 포뮬러는 이제 또 기어가 있기 때문에 네, 카트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어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카트는 예. 기어가 없죠. 예, 포뮬러는 기어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버가 그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다가 헤어핀을 네. 만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를 또 포뮬러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포뮬러의 어떤 굉음들을 들어보면은 속이 좀 뻥 뚫리는 듯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이렇게 포뮬러전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는 본격적으로 로탁스 시니어전 주니어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이제 선수권전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탁스 시니어 클래스 그리고 주니어 클래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통합전으로 이제 앞쪽에 1번부터 11번까지의 그리드에 이 시니어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13번 그리드부터 18번 그리드까지가 이제 주니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로텍스 엔진이요 125cc의 순행식 엔진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 주니어 클래스와 시니어 클래스는 엔진의 출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보면 주니어 쪽에 나가는 선수가 엔진을 한번 바꿔서 조금 더 출력이 빠른 엔진으로 시니어 클래스를 나온 선수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두 선수가 바로 이제 207번의 김승찬 선수와 209번의 이창욱 선수인데 이창욱 선수가 사실 앞서 이제 타임 트라이얼과 히트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무게 규정을 미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격이 됐죠. 네네. 조금 전에 그 일반전 경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 네.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무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창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클래스와 시니어 클래스의 그 네. 무게에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주니어 클래스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아하. 아마 무게가 미달되지 않았나. 그랬네요. 네, 예. 아마 이제 규정 숙지를 조금 이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지금은 이제 포메이션 랩입니다. 선수들이 일단 예비 주행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포메이션을 대형을 갖춰서 결승전에 출발점에 스타트 라인에 거의 정렬이 다 됐을 때 이제 체커기가 발동이 되고 녹색기가 발동이 되고 그러면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롤링 예. 스타트 방식으로 그 스타트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경기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그 두 줄로 나란히 네. 선수들이
스타트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그 녹색기로 그 스타트 신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좌우로 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좀 타이어에 열을 좀 높여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함이겠죠. 네, 그 뭐 실제로 저게 네. 뭐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지금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선수들이 이게 핸들링도 좀 해보고 네네. 타이어도 조금 노면에 마찰을 시키면서 온도도 조금 올려보려고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자 지금은 이제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레인 타이어를 다 착용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레이싱 카트는 그 슬릭 타이어로는 힘들죠. 네, 네 스타트 킥만 자 스타트 킥만 올라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출발을 하면서 지금 선두가 바뀌었는데요. 김태훈 선수가 앞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 어떻게 보냈어요? 아하, 그렇군요. 자, 3번의 장윤석 선수가 그대로 선두, 8번과 5번 선수가 그 뒤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의 김태훈 선수 그리고 5번의 자 5번의 김민상 선수가 3위까지 올라왔네요. 네, 스타트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접점이 많고요. 그렇죠. 스타트하는 상황에서의 그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허용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으면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스타트할 때 엉키지 않고 스타트를 잘하는 것도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은 207번의 김승찬 선수와 209번의 이창국 선수를 제외하고는 앞번호가 200번대 선수들은 모두 주니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원래 이제 지난 1전에서는 이 안준혁 선수와 이창국 선수와 김승찬 선수가 주니어 클래스로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시니어들하고 겨뤄보고 싶어서 시니어 클래스로 출전한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출력이 좋은 차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요. 네. 출력이 낮은 차를 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네.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경기라서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황색기가 발령이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순위를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선두는 지금 3번의 장윤석 선수가 그대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비가 뿌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들은 상당히 좀 불리하겠어요. 네, 지금 선두 달리고 있는 장윤석 선수가 네. 지금 그 몸돌림이 좋네요. 네, 비가 그렇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선두 그리고 8번의 김태훈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랩은 장윤석 선수가 현재 57초 928로 일단 먼저 통과를 했고요. 김태훈 선수가 59초 600으로 2위 그리고 209번의 이창욱 선수가 3위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창욱 선수는 이제 순위에서 아마 제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박준서 선수, 6번의 박준서 선수가 이제 4위로 일단 첫 번째 마크를 통과를 했네요. 네, 장윤서 선수가 지금 현재 20살이고요. 네. 국내에 지금 하고 있는 코리아 카트 챔피언십의 시리즈 1위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장윤석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이 카트에서 지금 상당히 발군의 성적을 내고 있고 실제로도 이 카트 대회 출신 선수들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이 투어링카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국제 대회도 출전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토스포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카트에서 이제 포뮬라로 전향을 하지 않고 네. 그 투어링카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그렇죠. 외국의 경우에는 카트를 탄다라는 이야기는 포뮬라를 네.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자, 뭐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포뮬러의 저변 확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랩을 돌았는데 모두 18바퀴 18랩을 돌게 되는데 자, 장윤석 선수가 지금 풀랩까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1분 58초 4일 오히려 첫 번째 바퀴보다 랩 타임 57초대로 조금 더 속도를 당겼습니다. 네, 지금 노면도 조금씩 말라